맞아. 오늘 선배님 얼굴 대부분 좀 심심이 많으면 눈썹이 좋아지나? 그럴 수도 있어. 와, 안녕하세요. 유난히 오늘 유난히 이게 좋아한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죠. 그렇죠. 네. 근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실패를 잘 다뤄야 해요. 네. 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인리히. 네. 결정적인 타격이 네. 오기 전에 300번 정도의 기분 나쁜 전조가 있고. 오, 진짜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여기저기 다친다든가 하여간 네. 기분 나쁜 전조가 있고. 그다음에 29번의 작은 실패가 있어요. 예. 네. 그거를 갖다가 잘 전조라고 하는 게 뭐예요? 깨달아야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실패할 때 그거를 잘 조처를 해야 되겠죠. 네. 그 요즘에 새로 나온 학문 중에 하나가 실패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패학. 실패학. 그렇구나. 그거는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 사람 저자 이름 인터넷 찾아보면 있겠죠. 네. 네. 그게 실패를 잘 다뤄야. 그전에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수도 없는 책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네. 맞네, 진짜. 이 고린도 교회가 결정적인 파멸을 향해서 끝도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네.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멈추려고 네. 사도 바울이 정말 가진 애를 쓰고 있죠. 하여간 오늘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1강 오직 순전과 진실로. 오직 순전과 진실로 제목이 순전. 오직 순전과 진실로예요. 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네,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너무 좋아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기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됐어요. 우리들은 저기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교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죠? 네, 네.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의 뿌리 박은 네. 영성이 아니에요. 네. 현실의 뿌리 박은.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네.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서 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봉착한 심각한 문제 해결자로서 이제 나서잖아요. 네. 지금 그동안에는 교회 분열과 대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네. 교회 분열과 대립. 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더 엄한 일이 일어나는데. 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네. 교회에서 방치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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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큰 실패인데도 대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예. 하여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첫 번째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네. 그 문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의 네. 해결 당사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어요. 네. 그런데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그죠? 네.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건 저것이건 간에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네. 그죠? 네. 흔히 기독교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당종교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종교에서. 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 무당 찾아가면은 그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부적을 써준다든가. 네. 예. 뭐 그거 해갖고 뭐 어떻게 조작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죠. 그죠? 네. 예. 근데 그 절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에 명심을 해야 돼요. 성경 전체에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예.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훅 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까지 골리앗. 예. 아니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무너뜨리세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래서요. 네. 우리들이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내가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자는 나예요. 그러므로 내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내 태도가. 문제 해결자는 무엇보다도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예. 모든 문제들은 어두움이에요. 네. 그렇죠? 네.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빛밖에는 없어요. 아, 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에요.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어둠에 가득하였다는 네. 거죠. 네.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서 예?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거죠. 돈. 예. 자녀들이 계속 말썽을 피워요. 예. 그래갖고 저놈을 살릴 방법을 생각을 해내요. 예. 근데 기껏해야 뭐야? 가게 차려준대. 아. 그죠? 말아먹지. 네, 당연히. 다 말아먹어. 근데 진짜 있는 집이다. 있는 집이다.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예. 돈으로. 끝도 없이. 네. 제가 미국에서 왔어요. 네. 한국에. 그런데 어떤 그 집사님이 찾아와서 있죠. 자기 아이들한테 성경 과외 선생이 돼달래.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 나 처음 들었어요. 그래, 그나마 영어로 해결 안 하려고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서, 아니, 교회 와서 배워야지. 네. 내가 가서 개인적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다. 성서학당 보라고 그러시지. 네. 안 하실 수 있겠지. 보는지. 예. 자, 어두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빛이신,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런데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빛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양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어두운 문제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을 가졌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뭐 기껏해야 빵으로 5천 명 좀 한 번쯤 먹이고 눈이나 그 한두 명 띄워놓고 이 정도였죠. 네. 네. 그죠? 네. 우리 같으면 다 해결해 버릴 텐데. 와, 막 다. 네. 그 대신에 12명한테 가르치는 거죠. 왜요? 그 빛을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세상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들은 그분의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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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빛.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네. 그냥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방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 그게 아니에요. 네. 제일 먼저 하신 그분은 진리의 영인데 네. 네.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 완전.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에서는 신적인 존재를 섬기려고만 해요. 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붙잡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남을 섬기려 하고 섬기는 게 뭐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네.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네.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문제 해결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 위에서 네. 판단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오. 네. 자녀들이 있어요. 네. 판단하고 지시하고 명령하죠. 네.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맞습니다. 그 교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문제 해결자가 어떻든 교회는 목사일 거 아니에요. 네. 목사가 위에서 판단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바로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을 쓰지 않았어요. 그죠? 네. 맞아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빛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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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는 사도 바울이 지난 전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고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린도 교인의 노예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 네. 몸을 낮추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이 문제, 그 산적한 문제 있죠? 네. 그 문제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문제에 눌려서 죽었다고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죽는 그 자체가 무조건 자기 온몸으로 감당하는 그 자체가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단순한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전함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라고 자처하죠. 네. 네. 자기는 하여간 그런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누구나 다 한 번씩 그 쿡쿡 쳐박아도 그냥 가만히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그 어떤 것도 바라지도 취하지도 아니하였어요. 네. 자신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진 빛과 생명을 예,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망나니 그 아들이 있었어요. 맨날 집에 돈이나 갖다 쓰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퍼쩍 들었다고. 네. 네. 우리 엄마인가? 네. 우리 엄마일 것 같아. 덕목 중에 하나로 말하는 겸손. 겸손하라 그러죠. 그죠? 네. 맹자님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겸손은 그 차원이 달라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냥 노예일 뿐입니다. 이 문제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아무리 큰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아니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자기가 당한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해결하겠다고 하나님한테 해결 방안을 얘기해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 엄마 마음을 움직여갖고 돈도 내놓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회개해갖고, 내가 꿀 구워준 돈 갚아주게 해주세요. 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문제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실패가 계속해서 연속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은 겸손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 네. 이 길은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네. 그 길을 가장 먼저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마하트마 간디예요. 네. 힌두교도인데 무저항 비폭력. 네. 그때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형 제국을 상대로 네. 무저항 비폭력으로 예, 인도의 독립을 이루는 거예요. 네. 예, 그는 책 낡은 책가방 속에 동그란 안경하고 예, 안경집. 성경책만 딱 들려 있어요. 힌두교도인데. 네. 그래서는 이제 원래 변호사였어요. 아프리카의 변호사. 네. 아프리카에서. 네. 그래갖고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백인 교회를 쫓겨났어요. 네. 유색인종은 여기 못 들어온다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교회에 발은 들여놓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구세주임을 받아들였어요. 네.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간디를 영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네. 증기선을 타고 갔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죠. 간디 알죠? 빼짝 마른 네. 데다가 신호 듣고 동그란 안경, 네. 머리는 네. 빡빡, 가방.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끌고 내려왔어. 한쪽에는 가방, 낡은 가방. 낡은 가방 속에는 성경. 그 염소는 뭐냐 그러면 영국에 체제하는 동안 저질다 짜먹을 양인 거예요. 이야, 세상에. 네. 완전 유기농이네. 네, 그리고 완전 유기농이야. 네. 와. 그러니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가시는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네. 네. 그러므로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서 받아들인 우리들은 흉내라도 한번 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침내 해결이 되는 것을 네. 보게 돼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예. 그냥 일일이 잘못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 잘못할 때마다 했다 그러면 다 죽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예.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다. 예. 300번의 기분 나쁜 징조를 보이고 29번의 작은 실패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 돌아서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 심판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뭔가 일이 잘 꼬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럴 때는 네. 발걸음을 멈춰서서 네. 자기 발걸음이 지금 옳은 방향을 가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네, 네.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결정적인 실패를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많은데 네. 되돌았을 때가 언제예요? 결정적인 실패 그 코앞이에요. 그래갖고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통분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입에 담기조차도.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면은 엄마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것은 친모가 아니라 계모나 어머니의 첩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네, 네, 진짜. 예.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예. 그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해갖고 아테네 신전을 찾아가요. 그런데 네. 아테네 신전의 파워를 얻기를 위해서는 그 신전에 속한 성창의 몸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부진해. 그러면은 저기 자기 해상 무역을 하는데 아내가 먼저 얘기해요. 여보 포세이돈 신한테 한번 가서 빌어봐. 그러면 남자가 가요. 가갖고는 포세이돈 신한테다 재물을 바치고 뭐 기도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여자하고 예, 그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만연해 있는 거예요. 뭐 보통 만연해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그건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왕비도 밤마다 나가서 매매춘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왕비가. 네, 왕비가. 네. 진짜 완전.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거든요. 네. 그 이사야를 칼로 썰어 죽인 최악의 군주. 남왕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네. 요시아 종교개혁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미 바알과 아세라 신전으로 개조해 놓고요. 예. 거기에 남창들이 모여 있는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왜 남창들이 아이고. 그 있는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성애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이걸 갖다가 저 사람 얘기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얘기를. 꼭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일 보면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는 대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타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뢰 그랬고, 저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의뢰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섰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올바른 신학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 이 헬라 철학. 이게 그 사람들 머리에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유교가 네. 남아있듯이. 네. 네. 그래서 어버이날 설교들은 설교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유교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 헬라 철학은 철저한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고 악한 네. 거. 네. 맞죠? 네. 네. 이원론은 뭐냐 그러면은 저기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한 것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예, 그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는 영원한 영적 세계의 그림자예요. 여기까지는 다 맞아, 그죠? 네. 네. 맞는 것 같아.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네, 네. 우리 인간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짓을 다 해요, 그죠?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죽이고 뭐 네. 바람도 피우고 네. 그런데 그것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선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요. 예. 모호해요. 아. 그런데 그렇게 평생 동안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 헬라 철학 틀 안에다가 복음을 꾸겨넣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그렇죠. 꾸겨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헬라 철학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꾸고 우리나라 아. 기독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오, 예. 예. 그런데 이것은 헬라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네. 근데 헬라 철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네. 오케이. 어차피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에요. 오케이. 그죠? 네. 예. 그렇잖아요. 그죠? 네. 기독교는 영은 깨끗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아니에요. 둘 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네. 그 대신에 영이 성령을 받은 영이 내 육을 관장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거 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영적으로 선한 분 아니에요. 네. 완전한 영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악한 육을 입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악한 것을 입을 수가 없죠. 그렇죠. 100% 완전하고 깨끗한 분이. 네. 그래갖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가현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거는 가짜로 나타난 거다. 그렇게 할 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피 흘림, 고통 이런 것들은 이것도 가연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아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부인할 때 자연히 인내와 절제와 희생은 사라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내 육을 성령으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네. 그죠? 죽이고 희생시키는 것이 없어지니까 네.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 어차피 이건 악한 건데 내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내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헬라주의자들이 헬라 철학에 능통했잖아요. 뭐 좀 아는 사람들이 떠들면 그런 줄 알잖아요. 그렇죠. 네. 뭐 도마 복음서를 강의한다는 등. 그럼 저 사람은 하버드대 박사라는데 저 사람 말이 맞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런 더럽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울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며 당연히 그 삶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하면 그 문제를 내가 장악할 수 있다고 스카펙 박사가 말했어요. 네. 그런데 이미 내가 올바른 것을 알지 못해요.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있어요. 예. 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실패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아. 왜곡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장악할 수가 없죠. 가장 큰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남 탓하는 것. 상황 탓과 그 사람 탓을 하는 것. 맞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나빠도 승승장구하는 사람, 번창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죠? 네. 고잘되더라. 맞아, 맞아. 어떤 분야가, 전도가 없어. 그런 분야가 없어요. 요즘 교회 힘들어요. 10명 세신자 모으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면은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다면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성공할 맞습니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리 복잡한 미로도 위에서 보면 길이 보여요. 네. 예. 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자, 무엇에든지.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일들을 놔두는 것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죠. 네. 네. 그러면 아,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건 넘어가죠. 예, 예. 교회에서 내버려둬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교회는 또 사랑이잖아. 따지고 뭐 그럴 거 있어. 그 어떻게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이 심판하지 우리가 심판하나? 그때마다 들막거리는 말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 교회에서 들어봤잖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정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정확한 기준. 근데 우리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위에서.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군림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패 원인이에요. 네. 예. 실패 원인이에요. 그래도 천주교가 그 천주교는 뭐냐 그러면 복음의 종교화를 시킨 게 캐톨릭이에요. 복음은 종교화되어서는 안 되는데 캐톨릭이 그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네. 네. 그들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겠죠. 그런데 기독교보다도 옳은 점은 뭐냐 그러면요. 관용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우리들은 관용은 요만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기준이 되어서 위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기준을 잘 배워서 네.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죠? 내 네. 자신을. 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다음, 사도 바울이 이 시각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를 해요. 네. 그것이 4절과 5절에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우리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네. 모여서 의견을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대. 예수의 이름으로.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말도 안 되죠. 네. 그런데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에서의 출교를 얘기해요. 출교. 네. 그 출교권은 당회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법상으로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출교가 오늘날에는 출교가 그다지 효력이 없어요. 내가 먼저 나간다. 내가 네. 갈 교회가 많으니까. 그렇죠. 아. 네. 그런데 그 당시는 전혀 달랐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회에서의 출교는 그 공동체에서의 추방을 의미하고 오. 그 사람의 삶의 근거를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아. 예.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왕따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제재가 초대교회에도 통용이 되었어요. 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받아줘요. 그죠? 왜요? 교회 성장이 목표니까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 어떻게 잘못할 수 있어요. 네. 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단으로 갔는데도 안 된다고 거부당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기껏해 혼자 예배 드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 예.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경우는 철저한 회개예요. 철저한 회개와 통회자복. 예. 그리고 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용서를 해요. 그 앞에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갖고 저 사람의 회개가 진실하다. 우리가 다시 받아준다. 예. 그렇게 할 때만 들어왔어요. 초대교회. 와, 예. 그것이 바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에요. 출교당한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룩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에요. 마음의 생각. 네. 네. 우리들은 세상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해도 안 붙잡아가. 그죠? 그렇죠. 생각으로만. 생각으로만.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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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이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그 경중에 따라서 법적인 제재를 해요. 네. 근데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자, 본문의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악행의 뿌리가 되는 악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에서는 특히 성적 욕구를 의미하죠. 그죠? 네. 네. 그게 악한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식욕을 주셨어요. 수면욕을 주셨어요. 네. 성욕을 주셨어요. 성공욕을 주셨어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욕구가 내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선생님. 네.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아니야. 저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돈을 싫어해요? 맞아요. 좋아해요. 자, 동성애도 욕구예요. 그죠? 이거는 천성이라고 그래요.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자, 그러나 천성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욕구를 가졌다고 해서 네. 그 욕구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채워져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성욕은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기쁨을 주고 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새 생명이 잉태돼요. 네. 그러므로 모든 욕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시켜야 합니다. 아,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핵심이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욕구들이 절제되고 인내되고 때로는 끊어내는 네. 그러한 일들. 바로 그것이 순전과 뭐예요? 진실. 진실. 순전과 네. 진실. 함에 누룩이 되는 거죠. 그 생각. 네. 네. 그렇게 할 때 그 삶,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야, 감사합니다. 와, 정말 신혜인 선생님의 정말 여러 강의 중에 오늘 또 한 번 인생 강의가 아니었나.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 아, 저는 일단 그 하나님의 시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좀 묵상이 많이 되는데 사실 이제 어떤 문제나 이런 거 닥치면은 진짜 깜깜하고 이러니까 맞아.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위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문제에 막혀 있는 내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문제를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답까지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게. 맞아요. 맞아. 이미 답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계시를 한다는 게 정말.
어디 네 개를 그렇게 아, 나는 나는 진짜로 겪어본 게 아니 그 아까 진짜 와닿았던 게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특히 사랑관계에 꼬이면 어둠이 확 들어온다? 맞죠.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아, 그 사람이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맞아. 내가 한 번은 완전히 맡기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이 정신 좀 차렸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맞아. 그치? 며칠 계속 그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한 영상들이 막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회개시키더라고. 아~ 근데 그때 빛이 확 들어오는 걸 느꼈다? 그랬을 때 아, 오늘 말씀이 진짜 내 얘기 같았어. 아~ 우리 모두 얘기지 뭐.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얘기예요. 이제 기준보다 관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준은 많은데 기준은 잘 되어 있는데 관용이 좀 약한 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청관용 필름이 생각나. 아, 자기가 선신용입니다. 청관용 그 가수 아니에요? 예, 네, 오늘 갑자기 마무리가 이상하게 됐는데. 네, 난 할 땐 그래도 광우 형이 보는 항상 그 관용을 많이. 베풀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몸으로 삶을 또. 네. 아, 네. 온몸이 관용이죠. 네. 네.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 네. 몸으로. 어, 네, 네. 그렇게 살러 나가야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가보죠. 네. 갑시다. 렛츠고! 아, 배운 대로 살아야 돼. 아. 청관용이 목사님이구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실한 아들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디모데, 2번 에라스도, 3번 아굴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